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펠로시 교회를 돌이켜볼 때 지난 우리 몇 주간을 통하여서 많이 이렇게 새로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유튜브 검색창에 라스베가스 교회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요, 저희 교회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상을 저희가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예배 영상인 설교 영상 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들을 한 번도 우리가 시도해 보지 않았는데 이번 이 사태를 통하여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것 때도 동참해 주셨고 또 우리 여기 그 새벽 예배도 사실 항상 이렇게 매일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사이가 맨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한 80분에서 한 100분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온전하게 전달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한 이 겁쟁이 제자, 또 비겁했던 제자가 얼마나 화려하게 변신하는지를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몇 명이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켰냐면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에 그 하루에만 예수를 내가 믿기로 고백한 그러한 사람들이 3천 명이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때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설교학자들은요, 그 당시 베드로가 어떠한 설교를 했느냐에 굉장히 주목하면서 그 설교를 분석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설교학자들이 그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나 또한 이 사도들이 했던 그런 설교의 패턴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면은요, 이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과 또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러한 설교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도 역시 그 주님의 이 재림과 함께 우리도 그러한 일들에 동참될 것을 그렇게 촉구했던 그러한 설교라면은,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러한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그러한 요약적인 그러한 서술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냐면, 구약에서 많은 그러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설교의 패턴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베드로가 2장을 통하여서 했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그 앞에 부분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그 22절부터 쭉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요약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구약에 예표되었던 그러한 분이고 또 그분의 부활을 여기서 성취했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증인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설교를요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즉 선포, 캐리그마 선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은요, 또 어떠한 면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 선포한다, 캐리그마, 오늘 그러한 용례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과 공감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설교자 개인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생각, 사상, 정치적인 견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 이거를 설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이 설교 속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골라서 어떤 축복의 메시지만,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또 그러한 쪽으로만 계속 말씀을 골라서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기 이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귀에 듣기 좋게 했던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듣던 말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오늘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설교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야, 설교하지 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잔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잔소리라는 것은 뭐 틀린 소리 아니고 옳은 소리잖아요. 근데 옳은 소리지만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 듣기 싫은 잔소리 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로 빗대어서 우리가 설교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는 어떠한 잔소리도 아니고요. 또 이 설교는 어떠한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설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가감 없이 전한 것,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설교를 보면서 저도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듣기 좋게 어떤 그 예화도 좀 써가고, 또 그리고 여기에 자기 간증도 좀 집어넣고, 예,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편하게 듣기 좋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진실이지만 진리지만 사람들과 어떤 그 수준이나 이런 것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설교에 찔림을 받고 정말 예수를 믿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령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이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사실 어떤 그 언변이나 어떤 능력의 차원을 놓고 볼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문장이나 이런 문맥 같은 것들을 놓고 볼 때는요, 이 베드로보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러한 그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정교하고요, 또 훨씬 더 디테일하고 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높은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성령 받아서 올바른 그러한 얘기를 했고, 스데반은 그러한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전한 설교는 그 결과가 어떻든지 하고 상관없이, 오늘 올바른 설교는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이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이를 갈고 그를 죽였지만, 또 그것을 물거러미 지켜봤던 그러한 그 이 바울이라는 청년에게는 그 일이 잊지 못할 그러한 이 충격으로 그의 평생을 그의 마음속에 그 뇌리에 박힐 수 있는 그러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거나 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나 교회의 본질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를요, 다른 그러한 종교의 하나로 보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물론 옳은 소리 한다라는 것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옳은 소리의 규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옳은 소리, 그렇죠? 예, 도덕적인 차원에서, 예, 그리고 늘 이렇게 보편적으로 올바른 소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습니까? 기독교만 올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의 기능이요. 사람들을 순화시키고 또 올바른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나 전부 다 뭐예요? 다 똑같은 그러한 차원 속에서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뭐냐면 종교다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WCC라는 그러한 이 종교연합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갈 것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진짜 복음은요. 우리가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소리지만 이 기독교는요. 윤리와 도덕의 차원 속에서 그들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는 이 종교연합과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의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이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러한 수준의 소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차원의 우리의 설교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절대 진리고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해도요. 이 비슷한 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비슷한 답을 썼다고 해서 정답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답을 써야지 정답인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러한 정답을 우리가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진리이고 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8절부터 39절 오늘 본문에는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대한 그러한 이 올바른 그러한 방향을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영혼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심각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설교가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듣기 좋게 순화하고 또 좀 이렇게 요약해서 듣는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이 메시지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이와 상관없이 또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온전하게 그냥 원색적으로 선포될 때에 그 원색적인 그러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펠로시 교회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원색적인 하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또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피 묻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귀한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붙들고 살아나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